안녕하세요. 김찬양입니다. 네, 우리 화학 분석 기사 1과 5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처음으로 나오는 건 화학의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화학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이미 전공자분들이시기도 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화학 공부했었었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전공으로 만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이라 좀 잊으셨던 부분도 있을 거라서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되새김, 복습을 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들어가면 핵심 이론 1번, 원자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우리 원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라던가 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이런 하나의 단위들을 다 원자라고 부르죠. 이 원자의 정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원자도 또 구성 입자들이 있죠. 이 원자를 구성하는 것들 크게 원자핵과 전자가 있어요. 이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어서 이 원자핵을 또 자세히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양성자는 상대적인 전하량 플러스 1을 띠고 있는 상대적 전하량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전하량이 없는 중성자가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맴돌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이 플러스 1,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 해서 둘이 상쇄가 돼서 전체적인 전하량을 보게 되면 제로,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을 보게 되시면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놨을 때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1로 보고요.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이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교했을 때 거의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아주 작죠. 아주 작지만 상대적인 질량이 전자가 0은 아닌 거죠. 아주 작은 질량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성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기억 동그라미로 보시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과 질량수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원소 기호 옆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원자 번호를 의미를 하고요. 그 위에 써 있는 숫자가 질량수예요.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때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 위에 있는 건 질량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그럼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죠. 그리고 이 플러스가 Cl은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Cl은 원자 핵이 있을 때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17개를 그리면 되는 거죠. 17개가 있고 질량수는 37이라는 거예요. Cl의 질량은 37. 이 37이 의미하는 거, 질량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봤을 때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럼 이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로 보기로 했었죠. 그럼 얘는 양성자가 17개 있고 양성자의 질량도 17이에요. 그럼 중성자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이 질량수는 결국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건데,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통해서 알수 있죠. 17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질량수는 37이기 때문에 37은 양성자 수인 17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죠? 그래서 중성자 수 20으로 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 그리고 질량수를 통해서 중성자 수까지 유출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의 수까지 유출을 해볼까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 원소 기호를 보게 되시면 원소 기호 윗단에 뭐 플러스 1이라던가 뭐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안 써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l-1 이런 우리 이온 기호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상태는 마이너스 1이 없는 상태죠. 마이너스 1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 Cl은 상대적인 전하량을 봤을 때 양성자와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체 전하가 제로, 0이 된 거죠. 여기 0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뜻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상태다. 그러면 전자 수도 17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응용해서
CL-1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의 양성자 수와 그리고 중성자 수 그리고 전자 수를 구해볼게요. 자, 우선 이 원자 번호가 있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17개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 질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상대적인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해주면 우리 질량 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중성자 수는 질량 수 37에서 양성자 수를 빼주게 되면 중성자 수가 나오죠. 20개. 자, 그 다음 전자수. 전자수는 이 CL 원소가 여기가 제로인 상태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라 되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사실 1마이너스를 축약을 한 거죠. 1마이너스라는 거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CL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17개예요. 17개의 플러스들이 있어요. 전자 핵에. 17개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이 17개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전자수가 몇 개냐는 질문인 거죠. 이랬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소거를 해나갔을 때 마지막 결과가 마이너스 1. 전자 하나가 더 초과했다.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1 붙은 게. 그럼 이 전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양성자수에서 전자수를 빼준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성자수에서 전자수 뺐던 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 양성자수는 17개로 우리가 구해놨죠. 17개, 17 마이너스 전자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다는 뜻은 전자수는 18개인 거죠. 그래서 17 빼기 18이 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자수는 18개다.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한 개가 더 초과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작성이 된 거죠. 자, 그럼 또 예시로 마그네슘 2+ 이온에 대해서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봅시다. 자, 마그네슘의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주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비교해 보면 플러스 2가를 띄고 있죠. 이 뜻은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두 개가 많을까요? 아니면 전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두 개가 많을까요? 자, 플러스 2가를 띈다는 건 플러스가 더 세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보다 양성자 플러스가 더 세요. 더 세기 때문에 전자 수가 플러스 2가 아니라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두 개가 더 많다라는 뜻이죠. 더 많다. 네, 그 다음으로 동위 원소를 볼게요.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입자예요. 자, 원자 번호가 같다. 원자 번호에 나타나는 수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었죠. 원자 번호가 같다는 뜻은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수가 다르대요. 자, 우리 질량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였죠.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이때는 동위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인 성질은 달라요. 자, 예시로 뭐가 있냐면 수소. 자, 우리가 수소 질량 보통 1로 해서 계산을 하죠. 이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이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 자, 중수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1번이긴 한데 중수소, 중위. 중수소 할 때 이 중위 무거울 중위죠. 더 무거운 수소예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있죠. 근데 질량이 2예요. 질량이 2라는 거는 얘는 중성자가 있는 거죠. 아, 여긴 중성자가 없죠. 중성자가 없어서 질량이 하나고요. 중성자 하나 있는 이렇게 전자 하나 있고 이게 중수소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는 이때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하지만 중수소는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무게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위원소 수소, 중수소 둘 다 수소긴 하지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은 다른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핵심 예제를 볼게요. 원자 번호가 11이고 질량수가 23인 나트륨 원자 핵에서 중성자 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나트륨이 있는데 원자 번호는 11, 질량수는 23이죠. 이때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질량수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와 같다고 했었죠. 근데 양성자 수는 11이에요. 23 더하기 10, 23은 11 더하기 x 했을 때 이 x 값, 중성자 수 구할 수 있죠. 12.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그 다음으로 돌턴의 원자 모형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 원자는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 이런 개념을 태초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죠. 예전 과학자들이 이 원자의 모형을, 원자 모형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면서 점점 이 원자에 대해서 현대의 모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자면 역사라고 하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원자 모형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원자 모형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원자 모형에 대한 관련된 실험이라던가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돌턴의 원자 모형이에요. 돌턴. 자, 이름에 돌이 들어가죠. 돌턴의 원자 모형은 동그란 돌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돌턴의 원자 모형, 돌. 돌멩이 같이, 작은 돌멩이 같이 동그란 이런 원자 모형을 돌턴이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돌턴의 원자 모형이 무엇이냐? 딱딱한 공 모양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 돌턴이 말하는 원자는 아마 딱딱한 공 모양의 아주 작은 입자가 원자일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보면 이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자다. 그리고 이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들로 모든 물질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서로 다르다. 자, 이 말 뜻은 같은 종류의 원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데 서울에도 수소가 있고 뭐 대전에도 수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수소나 대전에 있는 수소나 같은 종류의 원자죠. 이 같은 종류의 원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소나 대전에 있는 수소나 크기나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서로 다르죠. 수소와 산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이기 때문에 크기나 질량이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보면 맞아 보이죠? 자, 하지만 현대에서 보기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죠. 이 수소와 중수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이지만 크게 질량이 다르죠. 얘는 질량이 1, 그리고 중수소는 질량이 2. 이렇게 질량이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현재에서는 이 돌턴의 원자설을 깰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돌턴의 원자설 가정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원자들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면서 재배열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화합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생성된다. 이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턴의 원자설 특징을 보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보존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정수비로 결합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수정을 해야 되죠. 원자도 특수한 방법을 쓰면 더 작은 알갱이로 쪼갤 수 있다. 이 돌턴은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 보니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도 서로 질량이 다른 것이 존재를 하죠. 동위원소.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 네, 그럼 핵심 예제를 풀면은 돌턴의 원자설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두 번째, 원자과 전자 수는 화학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원자과 전자. 이 전자라는 개념, 돌턴이 원자설을 만들었을 때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였죠. 이 원자 안에 원자 핵이라던가 전자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틀리죠. 원자설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 2번. 그 다음에 3번.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질량이 동일하다. 그쵸. 돌턴은 같은 원소의 원자면 질량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보니 수소와 중수소처럼 같은 원자지만 질량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맞죠?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2번이라고 풀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핵심 이론 3번. 이제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조금 더 진화한 톰슨의 응급선 실험이 있어요. 자,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죠. 돌턴은 작은 알갱이, 돌 모양. 이 돌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돌턴의 원자설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요. 톰슨, 음극선 실험. 뭔가 음전하가 또 생각이 나지 않나요? 음전하. 음전하 뭐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은 전자죠.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에 전자가 있음을 알게 돼요. 전자가 있음을. 그래서 톰슨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음극선 실험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이 음극선 실험이 무엇이냐? 이 톰슨이 진공방정관을 사용을 해서 음극선의 흐름을 알게 되는데 진공방정관의 이렇게 음극선의 흐름을 알게 되는데 이게 전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로 몇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이 전자에 질량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극선 흐르는 곳에 프로펠러를 달았어요. 바람개비를 달았더니 음극선이 지나가면서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래요. 얘가 돌아가려면 이 바람개비를 때리는 어떤 입자, 질량을 가진 입자여야지 바람개비가 돌아가겠죠. 레이저 광선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입자가 때렸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전자는 질량이 있구나. 질량이 작더라도 어쨌든 질량이 존재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바람개비를 이제 빼고 이 음극선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줘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줬더니 이 음극선이 일자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좀 휘더래요. 어? 플러스 쪽 극으로 휘었다? 그러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좀 휘어서 갔구나. 플러스 쪽으로 가깝고 마이너스 극에서 멀어지도록 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 전자는 질량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톰슨이 봤을 때 원자 안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전자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해요. 자, 푸딩 모형이라는 것은 이 원자가 있을 때 원자의 전체적인 전하는 제로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원자라는 이런 구 형태가 있을 때 이 구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구가 있는데 마이너스 아주 작은 입자의 전자들이 이렇게 콕콕콕 푸딩 안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콕콕콕 박혀있는 모양일 것이다 라는 것이 푸딩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인 구속에 플러스 전하량이 만약 3이라면 전자도 똑같은 양, 3개의 전자가 군데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뭔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띠는 전하가 있는 원자, 뭔가 비어 있는 듯한 이런 원자 속에 입자를 가진 전자가 콕콕 박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푸딩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톰슨을 생각했을 때, 톰슨은 응급선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맞는 것이 푸딩 모형. 이 푸딩 모형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전하 안에 마이너스의 전자를 확인을 했죠. 이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 모양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톰슨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보면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러더퍼드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같이 보실 건데요. 톰슨의 제자예요. 톰슨의 제자가 푸딩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또 실험을 하게 되는데 곧 같이 볼 거예요. 어쨌든 제자인 러더퍼드가 이 푸딩 모형을 엎어버리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핵심 예제 보시면, 톰슨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톰슨 하면 음극선 실험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죠. 이 전자를 발견을 하는데, 이 전자가 아주 작은 입자,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푸딩 모형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이 톰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돌턴 원자설의 한계점을 발견을 했다. 맞죠?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돌턴은 원자를 돌,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한 게 다죠. 두 번째, 원자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인 전자를 발견을 했다. 그쵸?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 발견했어요. 세 번째,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 가능하다. 아니죠?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추후에 이 톰슨의 푸딩 모형을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3번이 옳지 않죠. 4번.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띤 구속에 플러스 전하와 같은 전하량의 마이너스를 전하를 가진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양. 만약에 구속에 플러스 전하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의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 거죠. 이 구속에 플러스 전하가 3개가 있으면 3개의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이게 푸딩 모양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의 산란 모형에 대해서 보실게요. 산란 실험에 대해서. 자, 이 러더퍼드 하면 우리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연상시켜야 되고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에 대해서, 핵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 이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 때는 자기 스승님인 톰슨의 푸딩 모형에 대해서 푸딩 모형이 맞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실험 과정을 먼저 볼게요. 자, 이 라듐을 통해서 알파 입자라는 것을 방출해요.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근데 이 헬륨의 원자 핵. 자, 이 헬륨의 원자 핵은 이 전자보다 7,300배 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죠? 이 굉장히 무거운 입자를 쏘게 되면 이 얇은 금박이 원자들이죠. 이 얇은 금박은 정말 얇아요. 그 은박지보다도 더 얇은, 엄청 얇은 금박인데, 옆 모양을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원자들이 옆모습이요.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금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7,300배, 전자보다도 7,300배 무겁다고 했었죠. 이랬을 때이 러더퍼드가 생각한 거는 푸딩 모형. 이 얇은 금박의 원자들은 푸딩 모형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띤구 안에 작은 전자 입자들이 콕콕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콕콕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전자들이 박혀 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구 안에 박혀 있을 때이 전자 입자보다 7,300배 무거운 이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쏴주게 되면 이 알파 입자는 굉장히 무겁고 전자는 7,300배나 더 가볍잖아요. 그러면 대포와를 휴지에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알파 입자를 대포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푸딩 모형에 의한 원자들을 휴지 쪽 휴지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얇은 휴지. 그럼 이 대포화를 휴지에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그냥 이 대포알이 뚫고 나가겠죠. 이 작은 휴지장에 대포알이 튕겨져 나갈 일은 없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대포알이 뚫고 나간대요. 뚫고 나가긴 하는데 몇 가닥이 이렇게 튕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보고선 튕겨져 나오는 게 없이 전체가 다 뚫고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대포알이 휴지를 뚫고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튀겨져 나올 수 있던 건 어떤 원인일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럼 튀겨져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자 때문에 대포알이 튀겨져 나가진 않겠죠. 이 알파 입자가 전자 때문에 튀겨져 나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알파 입자를 튀겨져 나가게끔 한 어떤 무거운 존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무거운, 뭔가 단단한, 아주 밀도가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를 해서 튀겨져 나갔다. 하지만 그 단단하고 밀도 있는 것이 이 얇은 금박 전체적으로 있었다면 대부분이 튀겨져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뚫고 나갔고 몇 가닥만 튀겨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밀도 있는 것이 아주 소량으로 조금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원자는 전자가 이 원자의 모양은 뭔가 전자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플러스 전하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 안에 마이너스 전자 콕콕 박혀 있는 모양이 아니라 플러스를 가진 어떤 핵이 있고 그러니까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전자가 그 주변을 공전할 것이야. 뭔가 태양계 안에서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을 하죠. 공전하듯이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공전하는 모양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포화를 쏘았을 때 빈 공간이 많죠. 이 원자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빈 공간들이 많아요. 빈 공간들을 대포알이 다 뚫고 나갔는데 어쩌다가 원자 핵을 맞은 알파 입자들만 튀겨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의 존재를 알게 돼요. 자, 그럼 실험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대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 금박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 부분이 비어져 있다. 상당 부분이 비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수의 튀겨져 나온 부분이 있는 거는 하필 그 부분에 원자 핵이 존재하는 거죠. 질량이 아주 무거운 원자 핵이 존재해서 알파 입자를 튀겨져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중심부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아주 무거운 원자 핵이 있어서 알파 입자가 이 원자 핵을 만나 튀겨져 나왔다라고 실험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보게 되시면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존재를 알게 돼요. 원자 핵,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리고 원자 핵 이렇게 이어서 보셔야 되죠. 다시 복습,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고요. 이 전하죠. 전하를 가진 전자죠. 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자는 뭔가 작은 입자가 있으니까 작은 입자가 콕콕 박혀있는 푸딩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되고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태양계 모형을 제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태양계 모형을 제시하게 되죠.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작은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이 빙빙 돌고 있는 그런 태양계 모형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자는 이런 모형일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이런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이다. 자, 특징. 원자 핵은 질량이 매우 크지만 크기는 매우 작아요. 자, 이 알파 입자를 튀겨져 낼 정도로, 알파 입자를 견뎌서 튀겨낼 정도로 질량은 매우 큰데 대부분 알파 입자가 통과한 거를 보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이 비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이 비어져 있으면 크기는 엄청 쬐만하겠네라고 생각한 거죠. 크기는 매우 작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는 원자에게 전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의 안정성 설명이 불가하고 그리고 수소 원자 선스펙트럼이 나타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런 특징들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 다 개선이 되죠. 그리고 핵심 예제를 보시면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가 튀겨져 나온 것을 발견을 했다. 원자 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핵. 그래서 정답은 3번. 양성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 뭐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개념은 없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 핵심 예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보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과 그리고 이 핵심 예제까지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